대진대학교 생명화학부 생명과학 전공 예비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생명과학 전공은 대진대학교 건학정신인 회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성실, 경건, 신념의 정신으로 생명과학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명과학 전공 영역별로 탁월한 역량을 지닌 교수님들이 학과 발전과 학생 교육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최초의 4년제 종합대학으로 시작한 대진대학교는 미래 산업 핵심 분야인 생명과학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1995년 생명과학 전공의 전신인 생물학과를 설립하였습니다. 1999년 생물학과는 다시 생명과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여 심화 전공 분야를 대폭 강화 운영을 꾀하였습니다. 그 이후 대학원 석사과정도 신설이 되었고 2004년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신설하여 교육의 완성도를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융복합 교육의 강화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생명과학과 화학과를 합쳐 생명화학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공과정은 크게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교육과정으로는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학, 동물생물학과 면역학과 같은 의생명과학 분야는 물론 생태학과 같은 천연자원 보전과 보건 분야를 다루는 동물, 식물 분류를 포함합니다. 또한 3학년을 대상으로는 실험실에 배정하고 연구 주제 확립 후 논문까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졸업 논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습득한 생명과학 이론들이 실질적인 연구 결과 및 창의적인 연구 능력 개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4년간의 대학생활 동안 학생들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학회 활동 등 다양한 학생 자치 활동을 기반으로 활기찬 대학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999년 생명과학 첫 졸업생 배출 이후 현재까지 약 700여 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으며 배출된 학생들은 KIST, 한국내연구원과 같은 정부출연연구소, 식약처나 환경부 공무원, 대학교수, 바이오 기업 등에 취업하여 역량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진대학교 생명과학 전공은 앞으로도 성실, 경건, 신념의 정신으로 생명과학 분야 전문가 양성을 핵심 목표로 추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수 및 교직원을 포함한 우리 학과 구성원들도 학과 및 학생 성공이라는 우리 대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 신입생 여러분, 내년에 반가운 얼굴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